제가 어제 그저께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허리 주사를 6대를 맞고 왔습니다. 으아,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죠? 아씨. 그렇지. 어. 25, 25.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달치 지깅이 왔어요. 통영의 대양 피싱 장시로 승선하러 왔습니다. 준내망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포인트는 잘 모르겠어요. 이야, 칼 좋은 거 쓰시네. 아이, 왜 이렇게 크게 해줘, 형님? 크게 해야지. 아니, 근데 입에는 도마가 다 있네요. 이게 막 너무 커. 너무 커, 이거. 그렇게 크면 몇 마리 못 잡아 넣어. 아니, 집어등을 벌써 켜줬어? 야! 오! 몇 메다입니까? 40메다요. 40! 거기 나오면 수신 공유해가지고 같은 수신을 계속 공유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담아놨는데?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여기 길다란 아이스박스, 하얀 거 수정본 바닥에다가 내려놓으시고. 아, 죽으면! 들어오네요. 들어와요? 예예. 예. 히트? 오! 몇 미터? 36! 36? 36! 오호, 이거 저 크다. 그게 갈치 손맛이야. 요씨! 3.5 되겠다, 3.5. 이야, 왜 저런 거 나온다니까. 35. 안 따먹었는데? 안 따먹었어. 35! 네. 허허, 이거 벌써부터 집어가 되네. 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회도 안 떨어졌는데. 오, 이야, 씨. 괜찮아요, 이야. 35! 찍게, 찍게. 야간이, 야간이, 그렇지. 예. 네? 이야, 삼지네. 예, 감사드립니다. 27! 난리 났네, 이거. 씨. 형님, 초장부터 비딩이요? 오, 저는 좋아. 아, 아! 오, 삼지네! 삼지야. 오씨. 같이 지깅 안 좋다고 누가 그려? 나 벌써 두 마리째야. 삼지! 두 마리째요. 오늘 난생 처음 해보신다는 저 구독자님은 세 마리째신가? 참네. 오씨, 너무 재밌어. 막 나와. 텐빈 채비하고 있습니다. 50포 달고 있고, 로드는 신피싱 올라운드, 릴은 아부가르지아, 수심 체크릴, 합사 막합사 2로 세팅했습니다. 자, 오늘 양해를 좀 구해야 될게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허리 주사를 6대를 맞고 왔어요. 그러고서도 이제 근육 이완제하고 진통제 그거 먹고 버티고 있는데, 오늘은 의자에서 좀 앉아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탈 지그가 150g을 달았거든요. 메탈 지그도 한번 해볼게. 갈치 전용대? 어우씨. 그럼 다운샷대 써도 되나요? 그럼! 후킹이 잘 되려면 다운샷대 좋아. 충분하다, 다운샷대. 그래도 바다에 나오니까 어떻게든 하게 돼. 허리 비시든 뭐든. 이게 몇 그램이더라? 아, 축광기를 안 갖고 왔어. 아씨. 어어, 갈치 봐, 저거. 애들이 왜 이렇게 떠 있어? 갈치채비입니다, 갈치채비. 그거 잘라가지고, 이미 신비싱 사장님이 만들어주셨는데, 도래가. 26! 천칭처럼 생긴 이런 도래예요. 50호 봉돌 달았고, 목줄 한 80cm에 꽁치 한 마리 달았습니다. 이게 텐빈채비입니다. 텐빈이라고 천칭을 굉장히 길게 할 필요가 없어. 통영이 이 내만에 8월에서 9월 중순까지 삼지가 나온다는. 오늘 그 통영의 대양피싱 창신호 승선을 했는데 선비가 8만원이에요 대신에 이제 저녁은 안 주시지. 달봉이 형, 저같이 갈치 안 해본 사람은 외줄보다 지깅이 입문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기만 하면 돼. 지깅 지금도 오늘 우리 일행 5명 중에 내가 총 오늘이 세 번째고, 우겸이 형님, 달류 형님, 어?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오늘 천여 출제죠. 갈치가 미끼를 조금 이렇게 먹어와가지고 먹어갈 때 물고 쭉 들어갈 때 그때가 챔질 타이밍. 엄청 쉽지. 근데 한 번에 팍팍 채는 게 아니니까 그 먹다가 조금 하다 챔질을 딱 하면 그 손맛이 정말 일품이야. 으아.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니까. 아, 걷는 거예요? 이게 갈 필요 없겠는데? 이 채비를 신피치 사장님이 만들어주셨거든요? 되게 좋네, 채비. 텐빈이 좀 더 쉽나봐요. 제가 듣기로 외술 채비랑 비슷하다던데. 텐빈이 뭐냐면, 천평이야, 천평. 천칭. 별거 없어. 길게. 목줄이 기둥줄이 엉키지 않게 천평을 좀 뽑아놓은 게 텐빈이라고 하더라고. 낚싯대 로드 두 대를 허용하는 선사가 있고, 아닌 선사가 있는데, 여유만 있으면 두 대를 해도 되고, 여의치 않으면 보통 한 대로 하시더라고. 형님, 저희 저녁 먹을까요? 아예? 아, 진짜 아프다. 꿈나무! 저녁 먹자고요. 내가 내일 먹으려고. 꿈나무는. 텐빈 꿈나무. 자, 고맙습니다. 댓글박스 위에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잘 먹겠습니다. 고시네, 예. 많이 잡겠어요. 아, 도시락 2만원 좋죠, 뭘. 이 정도면 양호한 거야. 어? 갈치였네. 돈가스예요? 야. 돈가스요, 돈가스. 통영 내만 선비 얼마인가요? 보통 10에서 13만원입니다. 근데 10만원은 뭐 저녁 주시고 13만원은 내만 준내만 뭐 하면서 저 욕지도, 국도, 갈도 뭐 거기 정도까지 가시고 그러고 13만원 정도 하시는데 뭐 미끼까지 제공해 주시면 13만원 정도. 통영 대양피싱 장시로는 그 저녁을 맞어요? 8만원입니다 그러면 도시락 7천원, 8천원짜리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돼요. 30! 오호, 이야, 끝에 꼭 박는 이 손맛. 짜씨. 오, 또! 와, 잘렸다, 꼬리. 아, 씨. 3.5는 되겠는데. 꼬리가 잘렸는데, 와, 씨. 예, 네, 와, 3G는 넘어요. 이거 4G는 안 되지만 3.5G는 충분합니다. 쿨러가 없는데 몇 리터 구입해야 할까요? 그 차라리 렌탈을 렌탈을 만원짜리 하시면 여기서 저기를 주세요. 스티로폴 박스 그거면 충분하십니다. 처음에 렌탈로 한번 해보시고 내가 구매해야 되겠다 하시면 구매하시고 스티로폼 박스로 충분하십니다. 저거 이거 스티로폼 박스 얼마 주셨어? 박스 5천원? 5천원이에요? 6천원? 네, 들으셨죠? 6천원. 저는 다 있어요. 쿨러는 12, 18, 24, 28, 30, 32. 32 있고 오늘 가져온 게 48. 그리고 67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본 길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 야, 이거 진짜 약도 안 듣고 간장하시겠네. 아, 허리만 안 아파서 왔으면 진짜 정말 재밌게 놀았을 텐데. 때렸죠, 한번? 씨, 왔어요. 거치해도 된다니까. 오우 씨, 손맛 좋아. 그렇지, 짜식아. 자, 보이시죠, 삼지? 어? 삼지, 삼지야, 삼지. 그렇지. 28. 아이, 메탈지를 푸른 계열로 바꿔서 한번 어우 짜식 해보려고 했더니. 어우씨, 좋아. 이만하면 뭐, 그죠? 히트! 오, 크다, 저거! 23? 아니, 무슨 꿈나무가 아니고, 씨, 다크호스였네? 오, 사지다! 형님, 저. 여기. 사지. 지깅으로 나왔어요, 지깅으로. 뭔가 걸리고 있어. 걸렸죠? 어씨. 24! 에고, 씨. 아, 왜 2지만 나와, 나는? 와, 달려, 큰 거 나왔다. 형님, 사지야? 네, 3.5. 3.5 정도 돼 있다. 어, 근데 물이, 이렇게 흙탕물인데.
씨. 불치. 그래. 오, 크다, 이건. 오, 씨. 오. 더블인데, 얘는 커요. 12마리. 와, 오, 야, 씨. 24. 22. 에이씨, 별로 그렇게, 어, 삼지? 탁. 그니까, 지금 씨알이 섞여 있나봐. 아니야, 삼지. 사실, 9월이 테니아템비 지인까지 비켜. 아, 그렇군요. 꼬북치님, 몇 시 철수예요? 성형 대양피싱 선장님, 평균 2-3시 하이 철수님, 늦게 피딩하면 조금 연장 더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잘린 것 같으면서? 아씨, 저도 한 마리 왔어요. 오, 이야, 이건 손으로 릴링해야 돼. 오, 이야, 오우씨, 오우, 좋아요, 삼지, 튼실한 삼지예요. 아씨, 오, 잡혀 있네. 오. 이야, 어, 사이 좋아요. 오, 이야, 씨. 어, 좋아요, 좋아, 좋아. 르르르르르. 언론을 빼자, 언론을. 아따가, 씨. 조심해야지. 오, 좋아요. 아, 씨. 25, 25! 오우, 세 마리가, 씨, 연타로 나와. 오우. 자, 여러분, 이게 갈치 손맛이에요. 피딩! 피딩이다! 에이씨. 이지! 2.5 되겠다, 2.5. 에이. 25, 25!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죠? 아씨. 그렇지. 어. 25, 25! 오, 야, 사이즈도 좋아. 야, 씨. 쿨러에 담을 시간이 없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저는 삼지. 바닥에 갈치 비가 내렸어요. 담을 새가 없어. 아. 사이즈 좋은 거 나온다, 이제. 예, 예. 좋은 사이즈가 피딩이 걸렸나봐, 이제. 몇 시야? 안상님, 피딩 교대하면 효과 떨어져요. 또 왔어, 씨. 잠깐 쉬려고 했더니. 그래, 오, 크다, 이 녀석은. 크죠? 그래, 버텨라, 자식아. 얘도 왔어? 얘도 왔어. 이건 손으로 릴링하지, 뭐. 풀치는 아니에요. 두 마리 한 번에 왔어. 이야, 좋아, 씨. 두 마리가 다 손이 좋아요. 손맛이 좋아요. 와, 씨. 유후. 이야, 씨. 두 마리가 다 좋아. 아차! 좋아. 그래, 자식. 어. 아줌마, 억울해 보인다, 네 표정에서. 미치겠어. 또 왔어, 또 왔어. 맞자, 맞자. 오우, 씨. 아, 끊었어. 와, 씨. 끊었어, 자식이. 도대체 어디를 물은 거야? 왔다며. 자. 아우리야, 아우리야. 와, 씨. 오랜만에. 그래, 자식. 어우, 씨. 뭔데. 그래. 힘쓸만 하죠? 오, 3.5.
지가 알아서 빠졌네? 어, 기다리고 있어, 거기? 아무 의미가 없어. 20에서 25 그냥 너무 나와요. 지금 피딩이 걸렸어. 아씨. 진짜. 내려가는 걸 모르고 있어. 그래. 풀치. 너는 풀치. 자식. 얘는 풀치 아닌. 어, 이거 매달려 있는데 이거 바늘에. 어? 풀치네. 괜찮아요. 이거 섞어내고 나면 큰 놈 나오겠지. 요렇게 온다고, 요렇게. 큰 놈들이, 이렇게. 어, 버티죠? 아, 좋아. 그래, 이놈들아. 버텨라. 와, 좋아, 그래. 이야, 씨. 아유, 좋아. 삼지다, 삼지. 어우. 물으려고 그냥, 자식이. 억울해가지고. 왜 저한테 잡힌 걸치들은 다 표정이 억울하지? 큰 놈들만 스쿨링이 돼 있어 지금. 와, 피딩이 이렇게 걸릴 수도 있구나. 환장 아쉬운데 진짜. 그 지난번에 제가 성태한테 진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뭐 더 적게 잡았다니 많이 잡았다니. 어? 제가 진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세 마리 연속이에요. 초리 때 이렇게 가만히 물고 있는 게. 그러면 삼지. 어? 오우씨, 떨어진 줄 알았잖아. 확. 아, 진짜. 참, 제가 담았지만 예쁘게 담았다. 잡을 만큼 안 잡았습니까? 더 잡을까요? 예. 예? 더 잡아야 돼요. 더 잡을까요? 어, 내일도 잡아야 돼요. 그래, 한 마리 남았어, 이거 건지면. 와, 씨, 진짜, 이거, 이 손맛이, 와, 이게 맨날 며칠 갈 것 같아, 진짜로. 49. 이 손맛은, 와. 와, 으아. 오늘 허리 아프다고 안 왔으면 엄청나게 구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철수 준비하는 동안 한 마리 나오겠지? 아, 진짜. 그래, 한 마리 걸려줘라, 그냥. 야, 씨. 빠뜨리지 말자. 하나, 일단 내리지 말고, 올려놔서, 올려놔서. 땅 빼야 되니까. 와. 이 올려놔서. 다 하고 와서 정리해놔서. 자, 여러분. 이거 건지고 말씀드릴게요. 아, 사이즈 좋아. 이거 제가 클릭 하나 미스한 거예요.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50마리 했습니다, 50마리. 근데 아마 50마리 좀 넘었을 거야, 제가. 두 마리 이렇게 나온 거는 그 경황이 없어서 클릭 안 해가지고. 그리고 좀 풀치를 좀 뺐습니다. 이제 피로가 막 몰려오네요. 오늘 통영 대양피싱 창신호와 함께 했습니다. 선장님도 삼장님도 친절하시고. 48리터 갖고 왔는데 이걸 허리가 아파갖고 그 들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 밤늦게까지 오메 2시 반이네 늦게까지 지켜봐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방송을 바로 마칠게요. 와.
끝내줘 손맛은. 이 정도면